오늘 먹을 음식은 비싼 참치초밥 바로 보시래요. 가격은 참다랑어 초밥 8조각 25,000원. 혹시 부족할 것 같아서 참치 회덮밥 추가했어요. 바로 보셔라. 일단 간장에 와사비 싹 풀고. 따란! 이 흰색구이가 기름진 부분인가 보다. 되게 쫄깃쫄깃하네. 기름짐에서 쫄깃쫄깃한 맛. 맛있어요. 그 참치 기름진 맛. 한 점 한 점 아껴 먹어야 돼. 아, 이거 내가 와사비를 바로 다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도 좀 얹어 먹을걸. 실수했다. 뭔가 이 맛을 설명을 하자면 삼겹살 위에 식용유를 뿌려놓은 육회를 먹는 느낌? 하여튼간 기름지다. 집 와사비 좀 넣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잘라놓고. 내 기분 탓인가?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시원한 참치 맛. 약간 25,000원 같은 거죠? 따란! 이게 표면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진짜 좀 약간 많이 기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사비 팍팍 얹어 먹어도 별로 맵지가 않아요. 내 돈 내 산인데 왜 이렇게 로봇처럼 맛있다고. 25,000원이잖아요 맛은 있는데 조금 뭔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싶어. 오늘 원래 돈가스에다가 메밀국수 먹고 싶은데. 이런 게 또 비주얼 때문에 조회수 잘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후식으로 돈가스라뇨.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돈가스 어기요. 여러분들 저 이제 정량먹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돈가스까지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시라이씨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후식으로 돈가스에 우동 먹어주세요. 후식으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그런 거 넣어놔줘요. 아 근데 잠시만요. 유리 배고파? 그냥 돈가스 먹을래? 후요병지님 별풍선 303개 감사합니다. 얼른 시켜요. 시키고 한 조각만 먹겠습니다. 안 잘려서 오면 그게 한 조각이겠죠. 일단은 돈가스만 먹으면 목이 텁텁하기 때문에 메밀국수도 하나 하겠습니다. 메밀은 다이어트에 좋아. 밀가루가 아니니까. 이제 뭔가 아껴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 집 맛있긴 맛있는데 뭔가 약간 좀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 역시 참치나 이런 약간 비싼 초밥은 약간 나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감성이라 해야 돼. 톡지도 가지고. 주문은 수제 더블 등심 돈가스에 곱빼기 돈가스 2배 추가, 그리고 살얼음 동동 냉모밀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먹으면 살쪄요. 메밀국수 돈가스 이렇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절할 줄 아는 남자니까. 이게 돈가스고 이게 곱빼기거든요. 하나만 먹겠습니다. 이거만 먹자. 이거만 먹자. 아, 면과 육수가 따로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돈가스 하니. 따란! 콘습. 근데 조금 물을 많이 탄 듯. 뭔가 좀 단맛이 부족한 느낌이네. 모닝빵에 돈가스 보고 해달라뇨.
그건 좀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얘기 놈아!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은 찍어가지고. 짜란! 아 근데 돈가스가 좀 부족하네. 이거 한 줄만 더 먹겠습니다. 아 이 집 돈가스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병진이 많이 애볐네. 왜 이렇게 못 먹니? 좀 살 뺀다고 식욕이 많이 줄었어요. 돈가스는 메밀국수하고 같이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소스하고 먹고 싶어. 여기 돈가스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같이 먹기에는 너무 아쉬운 친구. 와 아니 이게 이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 돈가스 소스 진짜 잘 만들어. 너무 맛있다 진짜. 메밀국수는 조금 아쉬운 느낌. 면이 조금 불어서 그런지 좀 아쉬워요. 이제 다 안 먹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밥이랑 먹어야지. 솔직히 돈가스 두 개 남겼으면 적게 먹은 거죠. 원래 이게 1인분인데 1인분 다 안 먹은 거잖아요. 성공적이었다. 먹방 끝. 바이바이.